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이모TV, 한남산 덕은사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원칙과 신념을 따르고 또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진실성이 없이 말과 행동이 늘 다르고 쉽게 신념과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존경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나 삶의 원칙, 그리고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념과 원칙, 또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유명한 그말 중에 드와이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최고의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다름 아닌 진실성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진실성이 없으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하죠. 동료들에게 우리가 많은 상대방 같이 근무하는 분이나 같은 울타리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의 진실성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먼저 말과의 그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곧그 진실성과 고찰적인 목표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늘 강조를 하죠.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가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쉽게 말하죠. 소위 마음먹기 탓이다. 마음먹기 달렸다. 굳게 닫힌 마음에서 한쪽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새로운 눈을 돌릴 수가 없다고 말들 하죠. 유명했던 그 법정 스님께서, 제가 늘 존경하는 스님이신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세상은. 마음을 꼭 닫고 온통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회를 바라본다면 어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성강호흡과 장님 무수가 무너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반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반깁니까? 절대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서 미소를 스마일 지어야만이 세상은 우리에게 옵니다.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둠 저 암흑 저 이면에 어둠 이면에 암흑 이면에 비치는 빛을 광명을 서강을 보게 될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다가와 꿈을 함께 이루어줄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의 꿈 계획을 함께 이루어줄 든든한 벗이 되겠죠. 친구가.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말고 열린 생각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세상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우호적이다. 세상은 또이 사회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우리 자신을 도와주고 우리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질 진정한 친구가 우리가 유튜브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진인들, 유민들도 역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보자.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 그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장마철에 또 습한 날씨, 코로나도 재확진되고 가운데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는 것도 최고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아무튼 오늘 금강산 등원사 산사에서 노래하는 이노TV가 여러분에게 하루의 선물을 전해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